소리 적벽가 예능 보유자 송순섭 명창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적벽가 연창회인데요. 판소리의 묵직한 멋이 담긴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7월 1일 많은 사람들이 민속극장 풍류를 찾았는데요. 먼저 무대의 주인공 송순섭 명창을 만났습니다. 우리 제자들하고 이 연창회를 하게 돼서 마음이 정말 기쁩니다. 또 우리 문화재 전설에 관해서 이렇게 갖게 되니까 더욱더 마음이 기쁘고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제자들이 나보다도 더 소리만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심정입니다.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 송순섭 명창의 소리를 잇는 제자들이 함께 준비한 무대인데요. 국립창극단원인 이소연, 우리 소리를 알리고 있는 젊은 명창 이자람 등 제자 7명의 소리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송순섭 명창은 세타령에서 장승타령으로 이어지는 대목을 선보였는데요. 제가 울려가마는 적벽가의 전통을 전승하는 명창이자 스승으로서 공력이 담긴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명창으로서 관객을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남자도 멋있으면 여자들이 하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벽가 소리는 꼭 남자 소리를 쳤는데 요새 지금 남자 소리하는 사람이 숫자가 많지 않아요. 여자들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 성원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9일 전라남도 순천에서 국악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제3회 나간읍성 전국 국악대전인데요. 국창 송만갑 선생과 가야금 병창의 명인 오태성 명인을 기리는 경연대회입니다. 일반부와 신인부, 초, 중, 고등부까지 5개 부문에 120여 팀이 참가했는데요. 치열한 경쟁 끝에 종합 대상의 영광을 차지한 주인공은 춘향가 중 이별가 대목을 선보인 민현경 씨입니다. 나간읍성 전국 국악대전, 전통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축제장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울림, 구판을 무대에서 펼쳐낸 공연이 눈길을 모았습니다. 전통예술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었던 무대, 한류정보에서 전해드립니다. 서울 도심 공연장에서 전라남도 해남의 씻김굿이 펼쳐졌는데요. 해남 씻김굿 명인 이수자 선생의 무대입니다. 그 오곡굿이란 굿은 그 부모님들이나 이 형제들이나 이제 살시다가 못다 살고 가시잖아요. 80경명을 못다 살고. 그러면은 자손들이 이제 그 한이 맺혀서 이렇게 명주를 뽑는 굿을 합니다. 그것보다 오곡굿이라고 그래요. 그 못다 살고 가는 명을 자손들한테 전해주라고, 있어주라고 하는 그 굿이 오늘의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해남 오곡굿은 진도 씻김굿, 서울의 진옥위굿처럼 망자의 훈령을 극락세계로 보내기 위한 건데요. 타 지역과 다른 오곡굿만의 특징은 명줄 당기기입니다. 망자와 산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망자가 누리지 못한 수명을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수자 명인의 오곡굿은 장단에도 특징이 있는데요. 세 가지 장단만으로 연이 되는 다른 오곡굿과 달리 판소리의 여러 장단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다채로운 장단으로 오곡굿의 새로운 매력을 전한 무대,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6 굿 보러 가자 세 번째 공연이 연천군에서 진행됐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이 6개 지역과 함께 펼치는 전통예술 무대인데요. 6월 공연은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한민족의 기상은
풍물과 오보무의 힘찬 울림, 그리고 검은고와 성악, 전통 무예와 인도의 타악기인 따블라의 협연 공연을 통해 담아냈고요. 영롱한 꿈이 서린 그리움의 노래는 한국전쟁의 아픔을 달래는 작품으로 꾸며졌습니다. 한국전쟁의 아픔과 그날의 이야기를 시와 소리로 풀어냈고요. 춘향가중 쑥대머리 대목과 어우러진 마임을 통해 진한 그리움을 담아냈습니다. 무덤 앞에 선난 돌은 마구 서게 될 것이요 무덤 근처 선나무는 상상하게 될 것이 이리 오너라. 청춘의 사랑은 신영희 명창의 사랑가와 화려한 부채춤으로 구성됐는데요. 다양한 전통예술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2016 굿 보러 가자 네 번째 공연은 오는 7월 27일 완주문예회관에서 펼쳐집니다. 7월 22일은 24절기 중 대서입니다. 장마가 끝난 뒤 무더위가 가장 심한 때로 일컬어졌는데요. 선조들은 이맘때면 계곡을 찾아 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피서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한류정보 이은경이었습니다.